자, 그러면 이제 메인 아트 칠리 바트 한번 해볼까? 밀드 크림 컬러 도포하도록 할게요. 민트크림 원코트 도포하고 평화 브러쉬는 역시나 미들라이너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서 저는 스위티 베리 컬러를 메인으로 잡았거든요. 자, 여기서 튤립 먼저 큰 거 하나 이쪽에서 잡아줄 건데 그냥 이렇게 타원형 이렇게 타원형을 그려주시고요. 조금 옆에가 통통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브러쉬 닦고 경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옆에다가 넣어줄게요. 여기에서 저는 꽃에 들어가는 컬러들은 스위티베리, 피치피치, 치즈케이크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사용을 했고요. 옆에다가 그냥 얹어줄게요. 이렇게 사이드 컬러들이 이 튤립의 통통함을 나타내 주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브러쉬 닦고 치즈케이크도 옆에다가 저희 피오테 제품들은 고정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경화하지 않고 옆에다가 컬러를 놓아도 서로 번지거나 컬러들이 타고 올라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 살짝 지워줄 때도 젤 스타트 살짝 묻혀가지고 닦아주시면 굉장히 잘 닦여요. 그래서 이 브러쉬가 수정용으로도 좋거든요. 미니어블 브러쉬.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한 번에 그려볼까요? 일단은 샐러디 그린으로 튤립의 대를 이렇게 살짝 그려주세요. 이렇게 살짝 곡선으로 그려주시고 나서 저는 나뭇잎을 표현할 때 항상 두 가지 컬러를 사용을 해요. 근데 지금은 약간 파스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샐러디 그린이랑 윈저 캐슬 그린. 자, 그래서 샐러디 그린이랑 윈저 캐슬 그린이랑 해서 나뭇잎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튤립은 이 나뭇잎이 굉장히 길쭉하고 뾰족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꽃을 그릴 때도 그 원래 꽃의 그런 특성들을 기억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쭉하게 그려주시고 브러쉬 닦고 그리고 길이는 조금 다르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끝은 뾰족하게 길쭉길쭉하게 이런 식으로. 자, 그거 보시면은 지금 컬러가 번지지 않았죠? 지금 미경화도 닦지 않고 하고 있는데 구름도 그려볼게요. 구름은 스탠다드 화이트랑 그리고 코튼이 블루 이렇게 두 가지 사용을 했어요. 자, 먼저 구름 스탠다드 화이트 컬러로 동글동글하게 구름 그리시기가 힘드시면 그냥 동그라미를 여러 개 겹쳐서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귀여운 그림 잘 그리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여러 개 겹쳐있어. 자, 이렇게 구름.
그리고 여기에다가 밑에 있는 구름을 이렇게, 아까도 겹쳐도 이거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겹쳐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냥 채워만 주시면 아트 끝. 이렇게 해도 경계가 번지지 않죠. 자,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버레이 살짝 해줬어요. 오즈탑으로. 왜냐하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매트탑을 발랐을 때 매끄럽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즈탑으로 가볍게, 두껍지 않게 가볍게만 레이어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실키탑으로 전체적으로 마무리. 자, 이렇게 실키탑 도포해주시고 경화할게요. 자, 그 다음에 라인은 슬림 라이너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A1 슬림 라이너. 최대한 라인을 얇게 그려주시는 게 좋거든요. 두껍게 그리면 별로 안 예뻐서. 자, 팔레트에서 이렇게 브러쉬의 양 조절해서 묻혀주세요. 자, 여기서 라인을 다 따줄게요. 자, 이렇게 좀 삐죽삐죽 나온 애들이 있으면 미니 오버에다가 젤 스타터 살짝 묻혀가지고 라인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 꽃대는 얇으니까 그냥 하나만 살짝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라인 그린 거랑 안 그린 거랑 확실히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좀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거든요. 경화할게요. 경화 다 됐네요. 이제 스탠더드 화이트의 미경화만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닦아주시면 볼록볼록 엠보 느낌? 볼록볼록 엠보 느낌 나죠? 이렇게.